오늘 기업 인사이트 첫 번째 함께할 기업, 영광스럽게 함께할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의 눈, 바로 옵트론텍입니다. 자, 32년의 역사, 글로벌 광학 전문 기업 옵트론텍. 창업 이래 광학 사업에만 매진한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 자동차 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옵트론텍의 홍사관 부회장을 직접 모시고 이 회사 이야기 또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겠고요. 이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 옵트론텍에 투자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사관 부회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옵트론텍에 대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직접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옵트론텍이다 하라면 딱 알고 있는 내용이 광학 전문 기업이고 또 광학 필터나 카메라 렌즈 모듈 이런 거 관련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옵트론텍만의 핵심 기술은 뭘 가지고 계신 것인지 또 최근에 이슈도가 되는 것이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이 글로벌 업체들의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요한 핵심 기술 옵트론텍만의 핵심 기술은 뭘까요? 간단히 제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스마트폰 카메라에 광학 필터를 공급하고 있고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필터란 빛을 선택해서 투과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반대로 렌즈는 빛을 모아서 형상을 구체화하는 핵심 부품이 렌즈입니다. 네. 지금 사업의 현황은 필름 필터는 저희가 적외선 차단 필터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차별화된 기술로 기존의 글라스 두께를 3분의 1 이상으로 줄인 필름 필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을 적용해서 세계 마켓쇼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렌즈는 저희가 기존의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블랙박스에 양산 공급을 추진 중에 있었고 현재 글로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용 렌즈에 국내 업체 중 독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이 되면 매출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저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 옵트론텍의 폴디드 줌과 관련된 기술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고 옵트론텍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과거 디지털 카메라 쓰던 기능이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오토포커스 기능, 자동 초점 기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손떨림 방지, OIS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 남은 기능이 이 줌 기능입니다. 과거 디지털 카메라의 줌 기능은 긴 망원 렌즈를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스마트폰은 제한된 공간에 그런 긴 렌즈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기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시도됐습니다만은 저희 옵트론텍이 빛을 꺾는 기술, 그것이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을 설계서부터 전공정을 베트남에 내재화를 했고 그래서 프리즘 및 미러를 공급해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갤럭시 100배 줌에 저희가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글라스 렌즈도 같이 공급이 돼서 폴리즘 모듈로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리즘을 설계부터 양산까지 내재화되어 있는 기업은 옵트론텍이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구체적인 옵트론텍의 뭔가 핵심적인 기술을 함께 설명을 들어봤는데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옵트론텍의 요즘에 또 관심이 가는 또 이슈가 요즘 시대가 이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인데 이 옵트론텍도 최근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현실 공간의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3차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기능 중에서 인지 기능 중에서 눈을 통한 정보 획득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을 대시하는 정보 인식 기능, 그게 기술의 핵심의 키이고 네. 사람 눈의 기능을 한 것이 저희 옵트론텍에 갖고 있는
렌즈와 필터 기술이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렌즈와 필터 기술을 이용하여 메타버스를 구현한 기술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3D 뎁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3D 뎁스 기술을 활용한 응용 분야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가 AR, VR 증강현실, 또 최근에 안면인식을 겨는 TOF 기술, 또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있는 라이다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옵트론텍은 그런 TOF나 라이다나 AR, VR에 들어가는 핵심 적외선 차단 필터를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렌즈 필터 기술이 눈에 보이는 기술을 응용한 거라면 이 메타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특수 차단 필터,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4, 5년도 개발이 완료됐고 양산 설비 투자가 완료돼서 기존 국내 대형 업체 공급 중에 있고 해외 유수 기업들과 지금 개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열리면 저희 옵톤텍은 또 한 번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이 옵트론텍은 세계 유수의 뭐 전기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을 추진하려는 기업들과 잘 뭔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요소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예, 잘 알듯이 그 IT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IT 기업의 10년 이상 광학 필터를 세계 1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만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에 진입하는 것은 그보다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왜냐하면 자동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렌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안전과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네. 고도의 광학 특성은 물론이고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가 옵트론텍을 자율주행 렌즈 업체로 선정했던 의미는 저희의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품질 경쟁을 확보했다는 그런 인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경쟁을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필요한데 네. 저희 옵트론텍의 강점을 말씀드리면 핵심 부품에 내재화합니다.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은 렌즈와 필터를 설계서부터 제조 전 공정에 내재화가 돼 있어서 안정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광학 코팅 기술의 확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외부 환경은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130도까지 광학 특성이 유지가 되는 물론이고 비나 눈, 뭐 돌가루, 모래 그렇죠. 이런 데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이걸 견딜려면은 특수 코팅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또 고경도 특수 코팅 기술, 뭐 발열 특성 기술, 또 오염 방지 기술 이런 게 확보돼서 네. 그런 외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내재화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 세 번째는 광학은 평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적된 광학 기술 바탕으로 핵심 설비를 다 내재화를 했습니다. 영상 평가 설비나 우리가 파면 평가 설비나 이게 내재화돼서 경쟁사 대비 월등한 품질 경쟁력 우위를 점한 것이 이 고객과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이 글로벌 자율주행 비즈니스가 네, 네.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이 옵트론텍의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옵트론텍은 이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네. 글로벌 업체와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현지 완결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국내는 물론 중국의 천진 동관, 베트남, 3개국 7개 거점에서 저희가 제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글로벌 업체와 가격, 품질, 안정적인 납기 서비스가 가능한 게 큰 이유고 현재도 북미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 업체와 다수의 프로젝트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기존의 승용차뿐만 아니라 소형 트럭, 상처까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자율주행 단계 여러분 아시다시피 2단계부터 4단계지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2년, 23년, 향후 2, 3년에 획기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 핵심 부품이 자동주행 카메라, 레이더, 라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카메라의 렌즈 필터뿐만 아니라 라이더에 대한 핵심 부품도 사업도 개발이 완료돼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와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자동차용 카메라는 향후 한 4, 5년간 연간 한 8.2% 정도 성장 이상이 되고 자율주행이 4단계가 되면 카메라가 12개 이상이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끔 돼 있고 라이더도 연간 64%의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옵트론텍은 기존 IT 시장에서 안정적인 확보 또 신일 자율주행 시장에서 그런 전문적인 핵심 광화 부품에서 자리매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건 아쉬운 겁니다. 주가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다가 그 뒤로 약간 좀 아쉬워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건가? 아니면은 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러면 지금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이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이 메가 트렌드, 산업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또 어떻게 대응해서 경영을 하실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나 또 자율주행이나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앞에 와 있고 그렇죠.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옵트론텍은 지금의 어려움 점도 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만은 미래를 위해서 말씀대로 메타버스에 대한 핵심 기술, 핵심 기술이 AR 기술인데 AR의 핵심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이용한 적외선 차단 기술, 또 라이더의 핵심 부품, 또 TOF의 시장 확대 이런 걸 예상이 때문에 미래를 다 준비가 돼 있고 사업화 준비가 돼 있고 글로벌 협력업자랑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여러분이 기대해 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예.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옴트레온 여러분 알다시피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와 필터를 설계부터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나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광학 기술을 접목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광학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세상의 눈으로 미래를 보다 옵트론텍의 홍사관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